네, 크레얼리티 SE를 더잘 쓰게 할수 있는 이 크레얼리티 소닉 패드를 구매해서 한번 연결하고 사용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한번 연결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 소닉 패드를 초기화하는 상태고요. 최초에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고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진동 센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유선 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USB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캠이라 적혀 있고요. 한쪽은 그냥 USB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좌측을 보시면 또 USB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데이터 연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초에 이 소닉 패드를 연결해 쓰려면 초기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넥스트 스텝을 눌러야 되는데 이때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제가 그냥 썼을 때 문제가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동봉되어 있는 USB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USB 메모리에다가 이 크레얼리티 SE의 최신 버전 크레얼리티 소닉 패드의 최신 버전 펌웨어를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소닉 패드의 그 목록에서 SE 프린터가 뜨게 됩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이 소닉 패드를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사이트에서 소닉 패드 펌웨어를 다운받으시고 이 메모리 카드에 카피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딱 꼽고 그 다음에 소닉 패드를 다시 껐다 키면은 최신 펌웨어가 확인되었습니다 하고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주시고 향후 연결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는 이미 사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lease set your language가 나오고요. 그 다음 next step.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용에 대해서 약관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타이머가 다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눌러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됐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지역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한국은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너무 많이 지나갔죠? 쭉 보면 서울 있습니다. 아시아의 서울 여기 아시아의 서울 선택하시면 되고 넥스트 스텝 그 다음에 연결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연결해 줍니다. 네트워크 준비가 되면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 소닉 패드 이름을 뭘로 설정할지를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은 엔더 시리즈죠. 엔더 시리즈에서 3 시리즈 하시고 이제 쭉 보시면은 끝에 SE가 있어요. 엔더 3 V3 SE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웨어를 업데이트 안 하시면 이게 안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추가를 아더 모델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꼭 SE 설치를 위해서 소닉 패드를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선택하고 넥스트 스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SE는 시리얼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하고 누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추가 설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소닉 패드 보면은 맨 아래쪽에 여기죠. 맨 아래쪽에다가 이 USB 메모리를 꼽으라고 나옵니다. 이게 뭘 하는 과정이냐면 SE 프린터에다가 소닉 패드와 연결할 수 있게 하는 펌웨어를 심는 과정이에요. 이걸 왜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USB 메모리가 아니고 좌측에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SD 메모리가 있죠. SD 메모리를 리더기 같은 걸 이용해서 꼽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뭐 USB를 통해서 카피하셔도 되고 그래서 USB를 꼽고 꼭 이 포함되어 있는 USB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플래시 더 펌웨어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모리 카드에다가 지금 USB 메모리죠. 소닉 패드용 V3 SE 펌웨어가 카피가 됐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하고 자 그러면은 파워 온 더 프린터 앤드 클릭 더 넥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행 과정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 메모리에 카피가 된 데이터를 PC에 옮겨 담으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SD 메모리 리더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파일을 카피하셔야 돼요. 그 펌웨어 파일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네. 이 메모리, 그 USB 메모리에 백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삽질했는데 여기 카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프린터를 그냥 전원을 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카피하고 넣고 그 다음에 전원을 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원이 들어오고 지금 삐 소리가 날 때는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펌웨어가 소닉 패드용으로 잘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패드에 있는 거를 이 케이블을 빼줘야겠죠. 자, 여기 있는 케이블을 딱 빼주고 그러면서 삐 소리가 안 납니다. 요건 이제 안 쓰기 때문에 빼준 거예요. 자, 그래서 펌웨어가 업데이트 잘 되면 지금 보시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파워 온도 프린터 클릭 앤 넥스트로 되어 있는데 넥스트 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와
시리어 케이블 연결해 주러 되어 있죠. 이건 소닉 패드별로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소닉 패드에는 아쉽게도 제가 따로 구매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소닉 패드용 시리어 케이블 동봉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걸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패드 연결되어 있던 케이블 여기 꼽아 주시고요. 이 USB 포트를 소닉 패드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꼽고 그다음에 이쪽 넥스트 스텝을 해보면 여기 보면 가운데 꼽게 되어 있죠. 그림대로 꼽고 그럼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시리얼 통신이 잘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넥스트 스텝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리얼 통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이게 활성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이게 활성화 잘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넥스트 스텝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펌웨어가 잘 설치가 되었고 셀프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죠. 넥스트 스텝을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스타트 셀프 테스트. 그럼 네 가지의 셀프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노즐 히팅, 핫배드 히팅, 노즐 클리닝, 오토매틱 G오프셋을 진행하게 돼요. 자,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초기 설정이 다 완료되면 다시 넥스트 스텝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오토레벨링을 다시 한번 하고 이건 아마 예전에 오토레벨링이 되어 있던 값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레벨링을 시작하고 이게 16점이었나? 네, 오토레벨링 원래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만큼 레벨링을 진행합니다. 네, 이렇게 레벨링이 다 완료가 되면은 이 소닉 패드를 활용을 해서 지금 레벨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약간 좀 아쉽지만 뭐 이 정도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넥스트를 진행하면 이제 기본적 설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스템 이제 프리페어링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일단 이 컨피그에 들어가면은 뭐 오토레벨링을 더 하거나 아니면 기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들어가면은 현재 이 기기가 갖고 있는 IP 주소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 주소가 있어야지 컴퓨터에서 원격으로 접속하고자 할 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소를 꼭 확인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크리얼티 슬라이서를 통해서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오르카 슬라이서와 같이 클리퍼를 호환하는 기타 프로그램 등에서 접속이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주소창에 바로 저 주소를 집어넣어도 우리가 플로이드 같은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진동 센서 부분을 이제 설치해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가속도 캘리브레이션, 인프 쉐이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SE 자체 프린터가 갖고 있는 최대 속도가 속력 자체가 클리퍼를 연결하더라도 한 300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지만 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 모델링 데이터 자체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부위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델링을 해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나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가속도 센서 부품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나사를 연결해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건 인프 쉐이핑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사실 이쪽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 해도 가능한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데이터는 공유를 해 놓을 예정이니까 한번 참조해 주셔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거치대가 일단 전지 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 주고 단단하게 잘 고정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소닉 패드 후면에 이 시리얼 포트 통신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센서라고 적혀 있죠. 이 센서 하는 부분에다가 꼽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꼽아주고 자, 연결 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프 쉐이핑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컴퓨터 가셔서 아더 세팅 가신 다음에 쭉 내려 보시면 어드밴스드 옵션이 있어요. 어드밴스드 옵션 가시면은 여기 보면은 미저링 미저링 리저넌스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저링 리저넌스 이거 선택하시면은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최대한 이 기본적으로 이 센서 자체가 이 헤드부에 가깝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설치해 놨죠. 그 다음에 이거를 넥스트 스텝을 하면 일단 센서가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고요. 센서가 있는 거 확인이 됐으면 스타트 테스트를 누르고 자 그럼 이제 XYZ 축 호밍을 하고 각 인프 쉐이핑을 X축과 Y축 관련돼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미묘하게 진동을 하면서 진동 자체 값을 측정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한번 X축, 그 다음 Y축 진동을 체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완료가 되면 계속 이용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XY축 둘 다 칼리브레이션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클라리티 슬라이어스나 아니면은 클라리티 앱에서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클라리티 앱에서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하고 사용하면 되는데, 출력을 할 때는 확실히 이제 클리퍼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좀 클리퍼를 사용하면서 SE로도 속도가 충분히 잘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출력을 좀 많이 해본 모델들 모습인데,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거는 이제 기본 크레올리티 슬라이스에서 0.2mm 기본으로 만들었을 때 속도만 한 250mm 세크 정도로 올려주고 뽑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도 얘가 크레올리티 K1처럼 코어 XY 구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이드팬 연결되어 있는 구조도 지금 아니다 보니까 노즐도 지금 전혀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기본 노즐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고속 출력을 좀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거는 0.24mm로 해서 약 한 0.2mm의 속도를 최대로 올려서 한 27분? 아니 39분 정도로 데이터를 만든 건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약간 여기 약간 처짐이 조금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0.24mm로 만들고 속도 조정을 해서 약 20분대 후반, 27분, 28분 정도로 데이터를 만들어 본 건데,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못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확실히 이제 클리퍼를 적용한 것만도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0.28mm. 높이를 0.28mm로 맞추고, 그 다음 기타 설정 등을 조정을 해서 약 20분, 한 19분에서 20분 사이, 한 21분 정도로 됐던 걸 기억하는데, 약간 이제 한 처짐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전반적인 형상을 잘 갖추고 있어서 SE에다가 클리퍼 소닉팬 연결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상당히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28mm의 기타 속도 최대한 18분대 최대 속도,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네, 18분대 상당히 잘 나오죠. 이 정도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소닉패드를 연결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잘 나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크레올리티 K1보다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아직 노즐도 교체 안 했고 그냥 사이드팬도 설치를 안 했는데 그것까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지금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Y축으로 삐덕삐덕한 소리가 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약간 리니어 가이드를 좀 바꿔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능은 아닌 게, 사실은 17분대까지 속도를 좀 낮춰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Y축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수치를 바꿔도 되게 공교롭게도 17분대만 되면, 그러니까 일정 이상 속도가 되면 Y축이 버티지 못하고 밀리는 이 레이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속도가 딱 변경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리얼리티 S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형상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구매한 이 네뷸라 캠도 그냥 연결하는 거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이 크리얼리티 소닉패드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캠이라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캠 여기다 바로 꼽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뽑기 운이 좀 안 나빴는지 이게 불량품이 왔어요. 불량품이어가지고 하단 프레임이 좀 잘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교환을 받을 예정이고, 이걸 통해서 출력 품질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크레올리티 엔더3 V3 SE에다가 크레올리티 소닉 패드를 연결해서 사용해 후비기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돈이면 크레올리티 K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미 SE 프린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좀 개조해서 사용해보는 걸 해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소닉 패드를 하나 달아서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퀄리티가 정말 좋아지고 속도도 상당히 좋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단점이라면 아직까지는 이 크레올리티 지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속도가 빨라진 만큼 당연히 소음도 좀 세졌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올리티 SE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롤러 방식의 레일이 고속 출력에는 좀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도 기회가 있다면 좀 개조를 해보고 향후에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설정 파일이나 그런 것들은 링크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고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